광옥 씨의 눈에 포착된 건 절벽에 홀로 피어있는 보라색 도라지꽃. 하지만 뿌리가 길게 뻗었는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도라지. 더욱 공을 들여 조심스럽게 뿌리를 캐보는데요. 네, 다 나왔어요. 약 한 시간 만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도라지. 와.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에서 수십 년은 자생한 것으로 보이는 장생 도라지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한 피로도 싹 날아갈 정도로 감격스러운 순간. 와! 자, 이렇게 한 마리 넘어 한 마리. 와. 아주 길이가 좋기 2m는 넘어 보이는 대물 장생 도라지 채취 성공입니다.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에 어렵사리 캔 도라지를 조심스럽게 챙겨 금이 환영하는 광옥 씨. 이제야 시원스럽게 목을 축이고 한숨 돌립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장생도라지. 자연산. 장생도라지. 예. 예. 일반적으로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좋다고 알려진 도라지. 그 중에서도 10년 넘은 도라지는 산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생 도라지의 효능은 알아준다는데요. 여기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기관지 천식에는 물론이고 폐암까지 낫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약재로 쓰는 거예요. 이 도라지를 캐다가 네. 이 뿌리가 끊어졌어요. 도라지를 캐는 과정에서 끊어져 버린 뿌리. 여기 올라오느라고 아주 힘든 것이 싹 가실 거야. 근데 좀 쓸 거야. 이거 향, 그냥 먹어도 돼요? 먹어봐. 향도. 먹어도 돼요? 먹어봐. 향도. 진짜요? 험난한 산행을 함께해준 일일 동료에게 귀한 도라지 뿌리를 건넵니다. 계속 씹고 그 느낌을 한번 얘기해줘요. 사실 우와. 엄청 쓴데요. 따뜻한 흘린 땀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보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맛보다는 네.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래요. 광옥 씨의 약초, 정성이 반 이상일 겁니다. 정말 진정으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아픈 사람들한테 건강을 되살려주는 그런 약초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후계자를 찾고 있어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나처럼 스릴 있게 좋은 약초 캐서 진짜 욕심 없이 아픈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건강을 되찾아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오세요. 내가 꼭 가르쳐줄게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 약초를 캐고 싶다는 광옥 씨. 약초에서 가장 약이 되는 성분은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그 마음 아닐까요?